옆에 없더라도 할부지가 늘널 지켜줄 거야. 너는 영원한 나의 아기 판다야. 50만 구독자를 지닌 말하는 동물원 푸빠TV의 등장인물이며 국민스타 팬더 푸바오의 사육사인 강철원. 그가 푸바오와 나누는 대화를 듣다 보면 푸바오 할부지의 다정한 말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집니다. 사육사란 나의 동물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며 어떻게 해야 내 동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한다는 덕업일치의 현장 속에서 강철원 사육사는 내 일을 사랑하는 비법을 넌지시 던져줍니다. 사랑을 앞세우지 말고 이해를 앞세우길 바라요. 이해를 자꾸 하다 보면 사랑이 됩니다. 동물들에게서 받은 추억과 경험이 오늘을 살아있게 한다는 푸바오 사육사 강철원처럼 오늘 당신을 살아있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